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요즘 이 징그러운 벌레가 그렇게 난리라는데 얘는 대체 뭘까? 난 뭐 처음 봤을 때 주라기 월드 한국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아니고 동양 하루살이라고 하는 곤충이더라고. 사실 생긴 것만 봐서는 무슨 일을 내고야 말 것 같이 생겼지만 얘네는 진화하면서 입이 퇴화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물거나 병을 전염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따로 독성이 없어서 몸에 접촉해도 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정신 건강에만 좀 해로울 뿐 문제는 없다는 거야. 심지어 물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성충으로서 하는 일은 오직 자손 번식밖에 없는데 어차피 자손 번식하고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린단 말이야. 그렇게 시체가 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게 물고기 밥이 되니까 오히려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지. 심지어 얘네는 깨끗한 곳에서 살기 때문에 얘네가 서식하는 곳은 환경도 깨끗하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 있어. 근데 우리가 여태 살아가면서 얘를 아마 처음 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 갑자기 생겨난 애일까? 그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한국의 하루살이 종류 중 하나야.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대거 등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날씨와 기온이 동양 하루살이를 대탄생시키기에 환상적인 콜라보를 이루었기 때문이거든. 곤충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생물로서 작년에 딱 강수량이 적고 올해는 계속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진 게 바로 그 이유지. 그래서 얘네가 내년 이맘때도 이렇게 생겨날지는 알 수 없어. 근데 진짜 이건 너무 극한지